Hi, Ben. 박준원. Listen to 부모님 시작합니다. Did you know that? 너 대절 알았어? 대신 접속사. That the average person, 평균적인 사람이 throw away about 1.5kg of trash every day. 매일, 매일. 이 about은 대략, 약 이런 뜻이 있어. 대략 1.5kg의 쓰레기를 매일마다 버린다는 거. 너 알고 있었니? 아, 그런가? 하루에 1.5kg 쓰레기를 버리나? 뭐 엄청 많이 버리는 건데. This means that. 이건 대절을 의미합니다. This means that each of us. 우리들 각각이. 그럼 여기서 each가 주어야. 그래서 create. 동사가 s가 붙는 겁니다. each는 각각이니까 단수야. 우리들 각각이 create about 대략 500kg의 폐기물을 A year. A year는 1년에 이런 뜻이야. 1년에 대략 500kg의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해. This means that 절이니까 대시생략이 돼 있어. Some 7 billion people. 대략 약 70억 명의 people, 사람들이 live on the planet Earth.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습니다. This adds up to. 자, as of to 하면은 결과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야. This가 가리키는 건 암문정이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산다는 거. 이것이 결과적으로 a tremendous amount of garbage. 엄청난 양의 garbage. 쓰레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That 어떤 쓰레기야?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입니다. 어떤 쓰레기? That goes to landfills daily. 매일매일 쓰레기 이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로 가게 되는 엄청난 양의 garbage. garbage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add up to는 결과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인 거니까. 자, landfill waste, 이 매립지 폐기물은 cause, 유발합니다. environmental problems, 환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because, 뭐이기 때문에. 자,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it, 그것이 release harmful gases,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into the atmosphere, 대기 중으로. and 그리고 triggers, 촉발하기 때문에, 유발하기 때문에,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 부모님, 막아.